한번 뜯어보지. 잠깐만. 모델 이름이 뭐고 이게? 이거 딴 데 가서 뜯어본 적 있으세요? 돌아가 좀 줄래요? 다른 데 갔다가 네. 못 따가지고. 다른 데 갔는데 못 땄어요? 네. 이 모델 이름이 뭐대? 해라 저기래. 뭐야 이거? 이쪽에. 아 이래 열리는 거예요? 어, 무서운데 이런 거는? SVF15NB1GP 소니 애들은 노트북 이름 짓는 것도 좀 이래 안 했으면 좋겠어. 야 이거 뜯지 마. 이거 못 뜯을지도 몰라. 뜯다가 포기하지. 아 이거 좀 부담스럽긴 하네 살짝. 아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기판만 까면 되는 거예요. 직접 해보지 그랬냐. 나사 다 뺐는데도 이제 이 사이를 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제가 기술이 안 돼가지고. 어, 기술이 안 된 게 겁이 나서 그랬겠지. 그게 뭐 딱히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 이거 릴리저 락을 묶어야 안 열리는 거네? 네? 이렇게 안 빠지는구나. 네네. 우리도 처음 열어보는 건데 라 좀 미안한데 드라이버 짧은 거 좀 줘볼래? 이거 했다가 못 뜯으면 망신인데. 몇 군데나 갔다 왔다는 거죠? 한 두 군데 정도 갔다가 다 안 한다고 그러던가요? 다 까본다고 했는데 나사까지 다 빼고 그다음 못다가요. 아 나사를 다 했는데도? 네. 조심해요 지금. 이거 한번 풀어. 나사가 다 풀려있네. 잠깐만 나사 흙바퀴 도는데? 이거 여러 번 뗐었어요. 나사가 지금 꼭 안 채워져 있고. 안 채워지는데 지금 나사? 이것도 계속 돌거든? 두 군데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제가 해봤는데 그때도 헛바퀴 돌게 했었거든요. 이거 헛바퀴 돌면 안 될 것 같은데? 알았어. 나사가 왜 다 제대로 안 채워져 있지? 아니 나사가 조금 이상한데 되게 헐거워져 있는데? 울렁울렁 이래 갖고 다니면 안 돼. 멀리서 왔어요? 명동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명동에 약속이? 으유,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왜요? 이게. 아 이거요? 모르겠어. 언제부턴가 그러던데. 마우스패드로 가려있어서 못 봤구나. 조심해서 나. 떴다가 나도 마찬가지로 안 되겠다 싶으면 수독을 할 거예요. 네. 예. 아까 그 영상에서 이 부분 한번 찾아줘봐봐. 여러 번 뗐구나 이거를. 쭉쭉쭉쭉 그냥 접착력이 거의 다 없어져 버렸네. 이 안에 나사 숨어 있다는 건가? 보자. 사장님 이거 500기가 이 안에 뭔가 있네. 어, 요거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있잖아 지금. 이걸 한번 더 드러내야 되는가 보다. 나사가 이 영상에는 지금 나사가 여기가 보이잖아. 라 미안하다 이거 일자 드라이버 조금만 줘볼래? 뭐지 이거? 이거 테이프를 몇 개 넣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거 테이프인가요? 이 밑에 있네. 이 밑에 이거를 떼게 되면은 다시 붙일 때 제대로 붙을지 어쩔지 애매해요. 이거 봐 떨어뜨려 버린단 말이야. 괜찮은 거예요. 이거를 아니 괜찮은 게 아니고 떨어진 거 있잖아. 네네. 이거 떨어지는 거를 여기다 딱 이렇게 붙여놔. 알았지? 아 네. 네. 명동하고 여기하고 거리가 제법 먼데 일로 왔어? 찾다가 막 계속 찾으면서 지나가면서 온 건가? 예, 거쳐다 보니. 아 오는 길에 컴퓨터 가게가 없어가지고 계속 올라온 거야? 드라이버 충전기 집에서 가져가. 아니 그 새로 산 거에 드라이버 충전기 같이 왔잖아. 같은 거 샀는데 이걸로? 이거는 끊어질 것 같아요. 최대한 안 끊어지게 해볼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테이프가 있는 걸 모르고 계속 못 뜯었나 보네. 아! 호주의 수도? 호주의 수도? 멜버른. 멜버른이라고 호주 수도는. 내 이대 나온 남자거든. 어휴. 여기 아래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아, 네. 이거 누가 한번 뜯은 것 같아서. 잠깐만 있어봐. 한번 뜯었는데, 이거? 나사가 헐거운데, 지금?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테이프 상태를 보면은 한 번도 안 뜯은 것 같기는 해. 이렇게 깔끔하게 새로 붙이긴 힘들 거거든. 나사가 왜 헐거워져 있냐 이거야. 막 한 번도 안 끊어지고 왔지 아까? 아까 그게 처음에만 딱 끊어지고. 저번 주부터 호주 수도로 바뀌었어. 어, 뉴스를 열심히 봐. 조용히 하란 말이야. 끊어졌잖아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가 약하네. 그지? 똑같은 부분에 떨어졌다, 그지? 네네. 끈적이는 게 아래쪽이야? 아니. 이렇게 아니야? 어, 그렇지. 자, 보관하세요. 모르겠다. 여기 나사들 조심해, 나사들. 아... 나사들 위치 안 흔들리게. 나사들 흔들리면 안 돼요. 소니 노트북이 되게 좀 까다로워. 위에 이 나사들이 안 풀리는 게. 봐서는 그냥 여기를 쑤시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느낌상으로는. 그지? 이게 위험하다고. 응? 방금 라임. 그거 혹시 라임? 라임이 뭐야? 플로우 위에서 촘촘한 상황. 우대에서 젊은 용어를 많이 공부를 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게 가끔씩 있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는 아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겠지? 자 총각 일로 잡아봐.
요거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아니 드라이버를 왼쪽으로요? 어, 네. 제끼는 힘에 천천히 제끼는 힘에 같이 나올 수 있을런지. 잠깐 수도 이게 나사가 같이 빠져줘야 되거든. 플라스틱의 힘으로 끌어올려야 돼 지금. 여기 나사가 없네. 있네. 그냥 뜬다. 얘가 이거 할아버지시구나. 아 죄송합니다. 손 보니까 그제? 그냥 힘으로 뜨는 거구나. 보자. 이게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지 봐야 돼. 그냥 뜯으면 되네. 조금 과감함이 필요해요. 여기 나사 한번 갖다 대봐. 아래쪽에 붙여봐. 다섯 개 나아라. 야 이거 왜 안 빠지지? 양쪽 다 안 빠집니까? 바다가 나 있는 상태야. 아니 완전 헛바퀴만 돌거든. 당기도 않고 풀리도 않고. 이런 것도 뒤돌아댕기는데요. 진짜. 됐다. 여기 하나씩 잡고 요 나사를 좀 풀어줘 봐봐. 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내가 플라스틱에 들어 올릴 거야. 네. 그 힘으로 같이 빼줘야 돼. 느껴졌나요? 네. 스톱. 이거 아니다. 잠깐만. 그러면. 그치? 잠깐만. 나온다. 나사 드라이버 조금만 당겨 봐봐. 왼쪽으로 천천히. 살살 돌릴게요. 살살. 나오는 느낌인가? 네, 돌아가는 느낌은 나요. 헛바퀴인 느낌은 아닌데 불꽃이. 됐다. 오, 됐다. 오케이, 됐지? 네. 자 이쪽 하면 돼 이제. 맞아. 기다리. 이런 거 갖고 이만. 천안에서 왔다고? 네 오늘 학교 끝나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갖고 이만. 천안에서 누가 여기까지 이런 거 갖고 올라. 자 살짝 당기는 느낌으로. 네. 자 혹시 나사 튕기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네. 풀리는 느낌? 네네. 나오는 느낌이지? 네네. 오케이. 아우씨. 거짓말 아니면 똑바로 이야기해. 네. 그냥 찾다 일로 온 거야? 아니면 뭐 누가 찾아보고 일로 온 거야? 블로그 해가지고. 블로그? 나는 블로그를 안 하는데. 어떤 사람이 리뷰한 거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내 이런 거, 이거, 이 기종은 푸른 적이 없는데 누가 써봐라고 그러대. 거기 링크 돼 있길래. 뜯지 마요, 학생은. 네. 혼자서 뜯으려고 하지 마. 메모리 사기감은 충분하니까 일단 배터리를 빼야 돼. 와, 이 배터리는 어디로 연결돼 있는 거고? 배터리 떼야 되네. 배터리 선을. 여기만 빼야 되네. 아니. 배터리 선을 빼고 해야 충격을 안 먹어 얘가. 이거 다 풀어야 되네. 안전하게 갑시다. 네. 아 저기 쏘라. 여기까지 다 연결돼 있네. 영상 한번 줘봐봐. 배터리 팩 뽑는 게 있나 한번 봐봐. 할아버지 잘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보자. 할아버지 배터리 안 풀고 그냥 한다. 안돼. 여기 탁자가 우리 탁자하고 거의 비슷하다. 어떻게 배터리를 분리 안 하고 가시네. 아하 이거를 원래 자 원칙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원칙적으로 메모리는 램 교체할 때는 무조건 추가로 뺄 때는 무조건 드는 선 뽑고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반드시 빼고 해야 돼요. 근데 하드는 좀 덜 하기는 한데 떼기가 너무 곤란한 상태인 것 같아. 나사는 이쪽 세 개만 있네. 아 이것도 풀어야 되네. 아 큰일 날 뻔했다. 이걸 안 풀면 이게 안 빠지는 거구나. 여기 딱 부비 트랩이 하나 숨어 있었네. 잠깐. 야 이거 손 이것들 내가 왜 손 댔지? 이건 손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나도 이거 힘 조금만 잘못 주면은 이 손이 다치니까. 왜 다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요렇게 해? 아우 6080 650이니까 750으로도 괜찮지? 아우 그냥 지금 딱 오후 느긋한 시간에 지금 내가 뭐 보고 있었는지 아나 지금 일본에 귀신영화 22 17번째 거 보고 있는데 나의 평화로운 오후를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나? 안 해주겠다. 두 군데 가봤다고? 네. 어디 가봤어? 아주대 쪽이랑 친구 아버지가. 친구 아버지도 안 해주시더나? 나사 풀었는데 못 따가지고. 그럼 나도 그냥 못 한다 할 걸 괜히 푹 들었네. 자 이거 달고 있고 조심해서 그 모양 그대로. 아직 원상복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돼요 아직. 왜 이렇게 자석이 약해졌냐 이거. 어우 자석이 왜 이렇게 약해졌지. 어우 원래 같으면 안 받았을 건데 오늘 해피 프라이데이라서 받은 거야. 어차, 잠깐만. 자 이제 들어가 봅시다. 됐고. 내가 왜 이걸 받았을까 이거 그렇지. 자 보자. 이거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네임을 뽑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든 배터리 뽑고 해야 돼요. 자, 이제 뚜껑을 덮어 봅시다. 빠진 거 없잖아, 그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와칸다 포에버 하면 조금 빨리 내려오는 기분이다. 안 해봤구나, 너 그거. 내만 해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냐? 다들 안 해봤나? 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올 때. 왜 해요? 와칸다 포에버 가면 엘리베이터 쫙 내려올 때. 진짜 내만 해본 거야? 야, 나 표정 관리 안 돼, 어떡해. 해봐봐. 아, 왜 합니까, 그걸? 올라갈 때나 티 안 나는데 내려갈 때는 하면은 조금 빨라져. 자, 한번 켜봅시다. 네. 잘 돼야 될 건데 조심해서 켜보고 조심해서 여세요. 경첩 바이오스 들어가서 사도 잡히는지 확인하고. 여기 잡혀있네, 그죠? 정상적으로 잘 잡혔어요. 아이고, 힘들었다. 잠 확 깼네. 그냥 아까 보던 일본 공포 이야기 좀 봐야 돼. 너 그 있잖아. 네. 오늘 집에 가서 엘리베이터 탈 때 딱 한 번만 해봐봐. 내려갈 때 와칸다 포에버 딱 한 번만 하면 그 중독에서 못 벗어난다.